그 우장산 맨발 행복로를 열심히 쓸고 계시는 이혜영아님. 그래,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시나요? 아, 60년 짓띠. 아, 그런데 작년에 대상 포진이 심하게 눈하고 어디 오셨다고? 예? 이마.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맨발 걷기 효과로 또 어느 정도 나아지셨는데 그 덕분에 또 이렇게 맨발로 우장산 맨발 행복로를 깨끗하게 쓸어주시는 이영환님을 만났습니다. 아우, 훌륭하시네요. 그 맨발 걷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던가요? 그런 증상들이? 네, 대상 포진은 약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계속 약을 1년 동안 먹었어요. 예, 예. 대상 포진 전문이에요.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살았는데. 네. 보통 대상 포진 걸리면 약을 먹고 중단을 해요. 예. 원래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워낙 세게 왔기 때문에, 대학병원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2년 동안 계속 그 경과를 보면서, 중간에 이제 또 공격을 하거든요, 신경을. 네. 그거 없게 하려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먹기 싫은 약을 2년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다행히 그래도 이제, 처음에 그 통증이 10분에서 20분, 30분 사이로 공격을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파요? 아프면 저리 가라요. 어떤 아줌마 만났더라 진짜 얘기 나는 것도 더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저도 뭐 상상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통증이 빨리 지나가면 괜찮은데, 조금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거를 보통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반 지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 뒤로는 통증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그래갖고 치료를 1년 동안 잘 받아서, 그 통증 없이 지금 맨발을 그럼 걸으면서 그 치료를 같이 받은 거죠? 그렇죠. 오. 약을 먹고 이제 그거는 뭐 약밖에 없으니까 일단 약을 무슨 먹으면서 심할 때는 거 가서 치료를 맞았었죠. 통증 주사를. 어느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어요? 성문병원에서. 서울 성문병원?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박사님 대상 포진 전문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해 주사 맞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돼요. 네. 아유. 한 번만 맞아야 되거든요. 거의 뭐 완쾌하신 것 같은데요, 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90%짜리니까 면역조사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돼요. 아, 그러시구나. 아유, 훌륭하시네. 아주 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거 맨발 걷기 해보니까. 네. 아, 너무 좋아요. 잠도 잘 오고. 네. 또 기분도 상쾌해지고, 잠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집이 바로 가까우니까. 네. 아유, 아플 때만 올 게 아니라 평상시 꾸준히 사셔서 미리 건강을 예방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덕분에 이제 이렇게 또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고, 훌륭하시. 이런 날이 어디 있었나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유, 옛날 아팠을 때 생각을 하셨는가 보다, 그죠? 아이고. 하여튼, 이영아님 덕분에 아주 저희들이 맨발 걷기 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올라와 있는 성함이 계세요? 예, 예. 어떻게, 성함이 어디세요? 저는 우덕기입니다. 예? 우덕기라고 합니다. 아, 그거 공부도 바쁜데. 네네. 아유, 훌륭하신 분이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애써주시는 덕분에, 맨발 걷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숲속에 찾기가 적당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돈된 길을 걸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속에 하중산소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장산 맨발 행복로 최고입니다. 영상. 12시간.